네, 안녕하세요. 어거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마두라는 곡을 해볼게요. 굉장히 인기 있는 곡이죠. 거두절미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일단 곡의 BPM은 75고요. 포인트는 뭐 메인 멜로디가 될 거고, 그다음에 808 베이스를 조금 이렇게 비트를 쪼개면서 한 거, 그거가 될 것이고, 퍼커션이 좀 쓰인 거, 이거 정도가 될것 같아요. 멜로디부터 보겠습니다. 기본 코드는 코드는 처음에 G 메이저, 여기 두 번씩 나오거든요. G 메이저, G, B, D. 그 다음에 E 마이너. 그 다음에 여기 E 마이너인데 인버전이 돼 있죠? G, B, E로. E가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올라가 있죠. 참고로 요것도 마찬가지로 그 세븐이나 이런 보이싱은 굳이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디테일한 보이싱인데 좀 이따 그건 설명드릴게요. 하진 않았지만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는. 근데 세 번째는 A 마이너. 여기도 보면은 원래 A, C, E가 돼야 A 마이너죠. 근데 E가 밑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여기도 끝머리에 D 메이저. D, F 샵, A. 원래는 이렇게 해야 D 메이저겠죠. 근데 3도와 5도가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곡을 자세히 들어보면 코드가 중간중간에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살짝 들어오면은 여기 멜로디 라인 빼고 저는 이렇게 두 개를 했잖아요. 근데 요 뒷부분이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음정을 조금씩 바꿔서 써요. 보이시는 이것까지는 제가 디테일하게 하지 않았는데 요거는 이제 노트를 하나씩 바꿔보면서 그림을 찾으시면 되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기본 코드워크를 쓰고 얘네들이 인버전 되고 뭐 추가 보이싱이 들어가 있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코드를 칠 때, 이거를 그냥 이렇게, 여기, 앞에서 딱 붙여서, 이거 이제 퀀타이징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드르릉 치는 스트럼 효과. 기타 같은 걸 이렇게 줄 땡길 때요. 이렇게 드르릉 치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람마다 요 길이 좀 다르게 할수 있는데, 지금 저는 요거를 128 비트로 쪼개면, 큐베이스 기준으로 하면 칸칸이 많이 쪼개지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거는 여기 벽에서 한칸 띄고, 벽에서 두칸 띄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길게 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이를 뭐 어떻게 줘도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이렇게 드르릉 소리 나는 게좀 포인트다. 그 다음에 멜로디 라인을 보면은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코드 치고 B, D가 나오는 거죠. 여기는 약간 요런 느낌. 그래서 코드 자체가 뭔가 좀 겨울 분위기? 나는 그런 게좀 있어요. 이 악기도 보면은 지금 제가 가져온 거 마림바라는 악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악기 중에서 마림바나 혹은 카림바 이런 계열의 악기가 있습니다. 굳이 예를 들자면 예전에 딩고에서 나왔던 그 이피라는 곡도 이러한 비슷한 악기 계열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인데 어쨌든 마림바, 카림바 이런 악기들 써서 요거 패턴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멜로디 노트는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서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약간 좀 백그라운드로 해준 애를 해서 이두 개를 합쳐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좀 낮추거나 올려서 그림을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를 보면 베이스도 조금 뭐 복잡하진 않은데 아까 지금 코드가 G, E, A, D 요 코드로 간다고 했잖아요. 두개 마이너고 그래서 요 근음을 가지고
베이스라인을 짰습니다. 그래서 808 D 값을 갖고 왔고, 처음에 이제 G가 되니까, D 노트가 G가 되려면, 트랜스포즈 플러스 5를 해주겠죠. 그래서 1, 2, 3, 4, 5. 여기 트랜스포즈 값 5를 주고, 여기, 이 부분에서는 밑으로 좀 떨구고. 그러니까 이게 노트가, 베이스 노트가 조금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일단 로드맵을 먼저 보여드리면, 그래서 그 음정을 따라가긴 하는데, 예를 들어 처음에 여기 G 눌렀는데, 한 옥타브 내려서 G를 친다든가, 그 다음에 E를 치고, 그 다음에 C로 올라갔다가, B로 가고, C 치고, A로 가고, 그 다음에 D 쳐주고, D 쳐주는. D가 여기서 옥타브가 여기 또 떨어지는. 처음에는 이렇게. 여기 포인트. G로 쳐주고, G 쳐주고, D 쳐주고, D 쳐주고. 그러니까 옥타브 전환을 줬다는 소리예요. 똑같은 808을 주되 뭔가 베리에이션 주기 위해서 이렇게 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노트는 E하고 A가 기본 베이스인데, 여기는 이제 E하고 뭔가 화음을 이루는 C를 넣어서 여기다 이렇게 그림을 짠 거죠. 그 다음에 A.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조금 복잡해 보일 수가 있어요. 베이스만 들어보면. 이 노트는 방금 설명드렸듯이 요 베이스라인을 따라가요. 808. 그래서 트랜스포즈로 이걸 작업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하지만 저는 이제 요 트랜스포즈 하지만 뭐 애플이나 이런 거 쓰면 저보다 더 손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림바로 들어오면 그 다음에 드럼 파트를 보면은 퍼커션이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곡을 전체 분석하진 않았는데 곡 초반부랑 그다음에 중반부를 봤을 때 패턴이 조금 달랐어요. 근데 저는 그냥 그걸 하나 한대 묶어서 어느 정도 갖고 왔거든요. 일단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되는데, 일단은 조금 두드러지는 건 이겁니다. 벨 소리. 이제 슬레이 벨이라고 해서 크리스마스에 치는 그벨 소리예요. 원본은 이겁니다. 뭔가 크리스마스에서 많이 들어본 거죠? 예를 들면, 뭐, 라스트 크리스마스라든지, 맞나요? 화이트 크리스마스인가? 아무튼 그런 노래에서 나올 법한.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딜레이를 살짝 걸어서, 딜레이는 16분의 1로 해가지고 피드백 살짝 오게끔 네, 싱크는 이제 BPM하고 맞춘 거죠. 만약에 이거 투머치 하게 되면 그래서 요 아이템 때문에 굉장히 뭔가 겨울스러운 그런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요런 슬레이벨이라는 걸 썼고 그 다음에 킥은 뭐 일반적인 808 킥입니다. 이런 좀 땜빙감이 있는 그래서 킥 베이스하고 쳐질 때 이렇게 힘있게 뽁 찍어주는 그 다음에 클랩도 뭐 전형적인 808 클랩이고 하이햇도 전형적인 808 하이햇인데 약간 좀 두꺼운 하이햇 썼어요. 제가 갖고 온건 원곡만큼 두껍진 않은데 원래 이렇게 좀 하이 쪽만 살아있는 착착거리는 거라기보다 좀 두꺼운 하이에서 썼습니다. 쪼개지는 건 원곡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원곡을 이렇게 듣긴 했는데 믹스가 뭔가 되게 세퍼레이트된 느낌이 없어서 제가 좀잘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리는 대로 따긴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여기 이런 부분들 비트가 뭐한 64비트로 쪼개진다든지 여기는 128로 쪼개진다든지 뭐 이런 포인트들 이런 것들은 뭐 되게 특별할 거 없이 트랩이나 이런 데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비트의 특징은 퍼커션이 좀 많이 쓰였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뭔가 이렇게 사운드가 빈데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퍼커션을 좀 많이 활용한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런 퍼커션 소리가 한두 가지 정도가 쓰였습니다. 이 소리하고 뒤에는 조금 무거운 소리예요. 이런 소리. 그래서 이게 이제 리듬을 좀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해외 트랩 같은 데 들어오면 뭐 타이비트라든지 되게 흔하게 나오는 808 림 소리 같은 약간 그런 계열이에요. 그 다음에 중간 쉐이커가 한번 칙하고 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분석했을 때는 그 메인, 그러니까 파트가 시작되는 염탄 그분이 노래를 하는 파트랑 우원재 그분이 하는 랩 파트에 이렇게 퍼커션만 나오는 파트가 있거든요. 이게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진 않은데. 어쨌든 그걸 참고해서 딴 겁니다. 그 다음에 오픈햇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두 개가 종류가 조금 달라요. 하나는 요런 소리예요. 약간 요런 오픈햇 소리. 좀 크게 볼까요? 뭔가 이렇게 페이저가 걸린 듯한 소리죠. 이거랑 또 햇인데 약간 리얼 햇 같은 게 뭔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넣어서 킥스네어 하이햇만으로 비는 그런 느낌을 그림을 잡아준 것 같아요. 참고로 요 곡은 베이스가 조금 빵빵이 나오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곡입니다. 좀 생각보다 심플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인기곡이라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런 내용이 필요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